안녕하세요, 푸른사입니다. 이번 영상은 지금 여기 화면에 보이는 요 맥이 있죠? 얘가 군치라는 앤데 얘한테 먹이주는 영상을 한번 찍어볼 거예요. 얘가 나름 1m 50cm까지 자라는 맥이고, 보면은 이빨도 굉장히 날카로운, 이제 되게 강력한 육식어거든요. 나름 크게 자라서 야생에서는 뭐 작은 염소만한 동물들은 그냥 거뜬히 잡아먹는 앤데, 지금 얘가 여기서 제가 아주 떠먹여주지 않으면 밥을 못 먹어요. 이 옆에 있는 이 식충이들 때문에. 이제부터 그래서 얘한테 밥을 따로 떨궈가지고 얘 먹이는 걸 보여드릴게요. 우선은 먹이는 미꾸라지고요. 이제부터 한번 줘볼게요. 이렇게 미꾸라지를 딱 얘 머리 위에 떨궈주면은, 보시면은 쑤가리가 먹어요. 하나도 못 먹었죠. 근데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어요. 쑤가리 배를 먼저 채워주면 되거든요. 뭐 어디까지 먹는지 먹이를 계속 줘봐요. 네, 이 정도는 거뜬히 먹고, 네, 슬슬 배가 부를 때가 됐는데 이것도 먹고, 이 돼지들 진짜, 네, 이렇게 제가 들고 있어도 먹고. 머리가 반밖에 안 남았네. 이제 먹을 때가 됐어요. 이제 머리가 거의 다 먹은 것 같거든요. 그럼 이걸 이렇게 얘 위에 떨궈주잖아요. 그럼 얘가 먹어요. 얘는 절대 먹으려고 올라오지를 않아요. 입 앞에 대령을 해줘야 되거든요. 이제 입 앞에 대령을 해줘야 되거든요. 제가 키우는 고기들이 대부분 이런 것 같아요. 버릇을 잘못 들여놓은 건지. 아주 입에다 떠 먹여줘야 돼요. 야, 이빨 살벌하네요. 지금 옆에 있는 것도 또 먹으려고 하는 것 같거든요. 안 먹나? 얘 지금 옆에 머리가 저렇게 있는데 저거 만약에 안 먹잖아요. 근데 입 바로 앞에다 떨궈주면 또 먹어요. 보시면은 먹이를 이렇게 집어서 이거를 입 바로 위에 떨궈주잖아요. 오, 아니 아직도 더 먹는다고? 이 날강도 같은 놈들이. 자, 이거를 저기요? 얘들아? 뭐 그 와중에 지금 바가리우스 옆에 있는 거 먹은 건가요? 중요한 장면을 찍질 못했네. 오, 더 먹어봐. 아직 배를 보니까 좀 더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. 그리고 이 친구 이렇게 멀쩡히 쳐다보고 있잖아요. 얘가 바가리우스의 아주 친한 친구예요. 늘 여기 있어요. 얘는 영상을 찍을 때마다 여기 있고 매일 볼 때마다 여기 있는데 이 자리가 제일 편한가 봐요. 근데 정작 얘가 미꾸라지를 안 먹어요. 얘는 사료를 줘야 돼서 얘네 둘이 먹이 경쟁으로 싸우질 않거든요. 굉장히 좋은 관계죠. 근데 다 안 먹나? 지금 배가 부른 것 같거든요. 이게 쏘가리 먹방인지 지금 바가리우스 먹방인지 모르겠는데. 얘 하나만 더 먹어볼래? 그리고 얘 눈 보면은 굉장히 재밌는 게 눈이 이제 하트예요. 보면 눈이 이렇게 하트로 돼 있잖아요. 이게 빛이 강하면은, 그러니까 자고 일어났을 때나 빛이 강하면 눈이 또 동그라미로 돼 있거든요. 이게 좀 눈에 받아들이는 빛을 조절하려고 저렇게 막 하트 모양이 됐다가 동그랗게 됐다가 하는 건데, 여튼 재밌어요. 문어 눈, 이제 문어 눈 같이 생겼죠. 물고기 중에 이런 애들이 있는데 빛을 조절하려고 그런 거예요. 먹이를 한번 위에 다시 떨궈 볼게요. 이게 진짜 저렇게 안 먹다가 코 앞에 떨궈주면 먹을 때가 있거든요. 저기 니들은 양심도 없니? 이렇게 입 위에 딱 닿으면 먹을 때가 있어요. 아닌가? 근데 배 보면 더 먹을 텐데. 저기요? 저기요? 야, 이빨. 이 메기들이 보통 이빨이 많이 없는데 얘는 먹은 거를 잘라 먹을 수 있는 이빨이라 자기보다 좀 부담스럽고 큰 애들한테도 잘 덤벼요. 근데 쏘가리는 안 건들더라고요. 밥 저렇게 뺏어 먹는 거 보면은 진짜 분노 조절 장애 와서 저 같으면 한번 물었을 것 같은데 이 쏘가리는 한 번도 안 건드렸어요. 왠지는 모르겠지만. 와, 근데 색깔 진짜 노랗네요. 하얀 집 빼면은 나름 괜찮은 고기들인데. 여튼 그렇습니다. 먹이 거의 다 먹은 것 같은데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. 뭐 밥을 주는 영상을 찍으려고 했는데 밥을 안 먹으면 영상을 마무리해야죠. 여튼 오늘 영상은 여기 보이는 요 바가리우스, 아 얘가 군치라는 애인데 학명이 바가리우스예요. 군치는 이제 그 리버몬스터라는 그 외국 다큐멘터리에서 나온 이름인데 군치라고도 많이 부르고 학명으로는 바가리우스 야릴이라고요. 이걸 먼저 설명했어야 되는데. 여튼 요 군치 밥 먹이는 영상이었고요. 다음에 또 다른 재밌는 장면 있으면은 한번 보여드릴게요. 쏘가리 식탐 미쳤죠? 쏘가리가 이런 고기입니다.
여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뵐게요. 이제 옆에 있는 이 상가니까 스케일 찍어야겠네요. 여튼 또 저는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